저 헤어밴드 안에 또 왜 저 모양이 뭐야? 아이고 왜 총각이 놀이기구를 이렇게 타요? 이게 뭐야 이게 쟁탈이? 이 사람들이 이 팔뚝에 근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? 어? 남자들이 꼭 이렇게 섹시하게 놀이기구를 타야 돼? 어?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 사람들이? 야 남들이 보면 너 어디 올림픽 나가는 줄 알겠어? 야 엉덩이는 왜 가려? 이런 변태가 야 그게 뭐야? 이 변태 같은 사람 뭐야? 이 총각이 어 자세가 이 섹시한 어 야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? 어 야 어 이 엉덩이 중독성 있는데? 어? 자 여기도 넘어왔죠. 여기 우리 안경진 총각 남자가 왜 남자 군뱅이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? 이 사람 큰일 날라고 있어. 조심해요. 그러다 저 머리 헤어밴드 한 저 총각이랑 너 이태원 가야 된다. 조심해라. 어, 저 봐봐. 저 머리 봐봐. 저 다소곳하게 넘기고 옷 정리하는 거 봐봐. 이 남자. 어? 이 남자 뭐야 도대체 이 남자. 어, 그 옆에 있는 이 매달려 있는 얜 뭐야. 어디 뭐 두 분이 어디 서커스 오셨나? 자. 여기도 자 이렇게 살짝 아 그래 아이 남자들은 이렇게 멀쩡하게 타야지 아 이거 봐봐 어, 얼마나 멋있어 아 이거 놀이기구를 이렇게 타야지 이렇게 어. 자 우리 여기 이쁜 아가씨들도 만나서 반갑고요 자 뭐 힘내세요 우리 또 빨리빨리 만나보려야 되니까 아 그 주문이 언니는 별로 이쁘지 않네 야 그냥 이 정도면 저 맞은편에 있는 저 총각이랑 배틀 붙어도 되겠는데 야 너는 이게 섹시한 게 아니라 그냥 애 낳는 건데 이거 산부인과인데 이 정도 아니야! 도와주지 마! 저 언니 허리 부러질 때까지 그냥 저렇게 냅둬봐! 어? 자, 이쪽에 우리 이쁜 아가씨들 만나서 반가워요. 저 힘내시고요. 자, 보시다시피 어, 여기 남자 둘이 이상한 애들이 있어서 아, 나 아니 도대체 멀쩡하게 생겨갖고 얘 궁뎅이는 왜 가리는 거야? 도대체 하나도 안 섹시한데? 안 가려도 돼? 그거 안 가려도 된다고 막 와 진짜 너 내 동생이었으면 진짜 큰일 났다니까 어 머리 정리해야지 머리 다소곳하게 머리 그렇지 아이 그렇지 어 옆에 이현이도 보고 봐 더 다소곳한 것 같은데 어 신발 좀 빨리 찾아갈래요 우리 아가씨 시간이 없어 어 빨리 가져가세요 이거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아가씨가 알아서 챙겨가야지 빨리 들어오세요 자 우리 오늘 좀 더 세게 갑니다 두 바퀴 더 봐요 자 우리 힘내세요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시원하게 다 같이 날려드리면서 자 보시다시피 탈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자 빨리빨리 또 진행해야 되니까 어 저기 남자 두 명은 신경 쓰지 마세요 미친 애들인가 봐요 아 나 진짜 미치 아니 저 줄무늬 언니 뭐하는 거야 얘 무슨 좀비야? 아니 왜 놀이기구를 저렇게 타 야 이거 무슨 공포영화 같잖아 모가지를 왜 그쪽으로 꺾었어 야 이거 오늘 무슨 비방이 오늘 호러 특집인데 야 이 정도면 이거 그냥 좀비지 좀비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커플들도 자 힘내시고요 거기 우리 미안한데 여자친구가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거기다 걸어놓는다는 건 그냥 손으로 잡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봐 다리 걸었잖아요 아니 그 손 아니에요 오른손 그렇지 그 손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이고 할 줄 알면서 아이고 빨리 해 아 이왕이면 좋은 야 빨리 해 조심해. 그 옆에 있는 그 회색 언니가 너한테 오기 전에 빨리 하라고. 너 눈에 둘다 깔리면 죽는다, 그 언니한테. 자, 우리 여기 이쁜 아가씨들도 죄송해요. 그 옆에 이왕이면 멀쩡한 애들이 있으면 좋은데,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 미친 애들 여기 두 명 있어서, 야, 여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, 여기. 자, 여기 총각들도. 아, 그 이왕이면 여기 문 옆에 이 힘센 이 총각들이 만났어야 되는데. 아, 나 저 궁, 야, 그 고무줄 봐. 야, 얘 미쳐다 봐. 그 고무줄, 야, 그걸 왜 티셔츠로 가려, 이 변태 같은 거. 아, 이 남자 망신은 다 시키고 있어. 이 뭐야, 이게. 자, 우리 여기 문 옆에, 우리 여기 아가씨들도 자, 파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했다고. 아, 나 이현이 또 혼자 또 이상한 거 하고 있네. 미치겠네, 진짜. 어, 저기 별로 유연해 보이지 않아요. 아, 그러다 바지 터지면 어떻게 해요? 자, 우리 마지막 우리 커플들도 데이트 잘하셨고요. 우리 아가씨들도. 아 진짜 정말 불쌍하다 야 니네 그 미친 짓만 안 했어도 요 봐봐 여기 이쁜 언니들 요 안 보여 여기 어 이쁜 아가씨들이 니네한테 다 오는데 이 바보 같은 놈들 진짜 그냥 자
자,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. 자, 타친들하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. 자,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들 함께들 하시고요. 자, 지금 토요일 되시고 다들 아직까지 식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들 꼭 조심하세요. 자, 타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자,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, 자,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안녕히 들어가세요. 자, 다들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출발. 자, 양팔 벌려서 뒤에 손잡이를 꼭 잡고요. 아, 나 여기 형광색, 파란색 애기들 너무 귀엽다, 야. 아우, 귀여워. 우리 급식 때. 아, 급식이야, 잼민이야. 포지션을 확실하게. 야, 얘네 둘이 친구일까, 설마? 너네 친구야? 둘이? 파란 티가 언니지? 형광색이 언니야? 그 파란색이 동생이야? 아, 말도 안 돼. 야, 언니 몇 학년이야? 언니는 중학생인가? 15살. 우리 파란티는 몇 학년이야? 14살. 야, 맞짱 끄면 너가 이기겠는데, 동생? 귀여워. 야, 언니가 되게 조그매서 애기 같다, 야. 야, 그래도 언니랑 항상 붙어다녀, 특히 밤에는. 어? 언니랑 다니면 밤에 교통사고 난다겠다, 그지? 아우, 나 너무 귀엽다, 야. 나 바로 옆에, 형광색 옆에 앉아있는 아가씨. 어우, 뒷모습 너무 이뻐요. 아우, 세상에. 야, 진짜 뒷모습 죽이고 머릿결, 죽이고 몸매, 죽이고 얼굴. 어이, 어이, 동생 어디가? 우리 파란색? 우리 파란색? 어, 신발 네 거야? 이게 너 거 아니지? 온 김에 그 신발 좀 던져주라, 여기 옆에 언니한테. 저기 뒷모습 이쁜 언니 거 같거든? 아, 글로 좀 밀어줘. 아, 고마워. 아, 고마워, 고마워. 어, 착해. 착해.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. 어, 귀여워. 나 근데 만약에 나중에 장가 가서 딸라면 요렇게 형광색처럼 이렇게 이쁠 필요 없어. 나 우리 파란색처럼 키울 거야, 무조건. 알겠지? 야, 너네 둘이 놀러 온 거야? 어른들 같이 오신 거지? 너네 둘이 온 거야? 인천 애들이야? 야, 너네 되게 똑똑하다. 남자친구들 없어? 너네 나 있다. 언니는 남친이 있어?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양아치구나? 어, 네가 지금 남자 만날 때야? 파란색이랑 평생 놀아. 알겠지? 남자 만나지 마. 아니, 저기 해도 다쳤는데. 아니, 저기 해도 다쳤는데 이 선글라스 뭐죠? 와, 선글라스 되게 잘 어울려요. 옛날 박강규 씨 같아요. 롤리나 그 오른쪽에 누가 봐도 군인이에요. 요 옆에 하늘색 모자 총각 군인이죠. 군인 맞죠? 머리 긴가? 두부목인가? 군인 아니에요? 군인도 아닌데 우도리를 국방색 카라티를 입고 다니냐, 이 사람아? 그 왼쪽에 선글라스 끼신 분은 여자친구예요? 아, 무슨 사이예요, 둘이? 친구? 누나? 친누나? 아, 친남매야. 아유, 어쩐지. 야, 둘이 첫날을 안 보더라, 야. 야, 이게 현실남매지. 누나 혹시 쌍수했어? 어, 아니 뭐 라섹 같은 거 한 거예요? 아, 그냥 멋으로 낀 거야? 멋있어. 만화 캐릭 비슷해. 옛날 나라라 슈퍼보드. 소년 어디 가시오? 어, 바츠카프 얹어주고 싶어. 야, 근데 남동생이랑 놀이동 사느라서 누나 남자친구 없어요? 남친 없어요? 내가 아는 여기 똑같은 선글라스 끼 멋있는 헝아 한 분이 계신데, 어, 여기 주리부 오른쪽에 노란색 잔디머리 헝아 보이죠? 저 우리 1년째 단골이에요. 내가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. 이 형 돈 개많아요. 어, 이 형 차만 두 대 몰아요. 그 중에 한 대는 내가 브랜드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이 광고가 되기 때문에. 그 알죠? 그 삼각불. 그 말로만 듣던 밴드남. 알죠? 어? 그런 분이라니까? 그 옆에 뭐니 이거? 어, 이 우돌이가 남친 너무 명품인데. 어, 이 남친. 그 옆에 서 있는 아가씨 여자친구 같은데. 어머, 자기. 나 도와달라니까. 자기야, 미안해. 나 지금 잠바 비싼 잠바다. 자기야, 미안해. 옷만 가져. 오, 그 옆에 여자친구 아니에요? 커플 맞죠? 야, 남친 쓰레기네. 와, 근데 이 날씨에, 아니, 무슨 자켓을 입고 타. 야, 오늘 또 비싼 옷 입고 탄다고 명품이라고, 그냥. 야, 이 날씨에 자켓 실하냐? 오늘 최단 기온 37도였대는데. 자, 다시 분들 계속해서 운전실 쪽 오른쪽 오시면 되고요. 또 빠르게 두 바퀴, 조금만 더 가요. 자, 중간에 쉬는 시간 드릴 틈이 없어서 좀 빠듯하게 돌려드릴 거니까, 어, 뒤에 꽉 잡고 이빨 꽉 깨물고 그냥 버텨요. 뭐 어떻게 견뎌. 와, 근데 남자친구 더웠겠다. 오늘 정말 더웠거든요. 와, 오늘 그 자켓을 꼭 입었어야 됐어요. 오늘 그 명품 자켓을 꼭 입었어야 됐어.
꼭 그냥 반대쪽에 벗어놓고 타도 되는데 왜 누가 훔쳐갈까봐? 비싼 거라? 그치? 어? 자켓은 쉽게 바꾸기 쉽지 않지. 여자친구야 뭐 헤어지면 다른 여자 만나면 그만이지만. 아 여자친구도 이쁘구만. 저 머리카락 터는 거 봐요. 어 무슨 샴푸 모델이야 저 머리. 어머 일러스트 있어요. 자기 나 오늘 트리트먼트 했어. 나 지금 여자친구한테 정말 진지하게 나 오빠로서 충고해주는데 이 남자 그냥 빨리 헤어져. 아니지 이런 나쁜 놈 그만 만나. 어? 이 남자 헤어지면 여기 베트남 소개시킬 수 있어. 야 우리요 야 오늘 조끼 멋있는데 야 목에 금목걸이에 야 머리는 초사이 형이고 오이 조끼가 아주 그냥 오이 목걸이도 멋있고 맨날 혼자만 지내요. 어, 나 이쪽에 누구세요? 우리 베트남 형, 우리 베트남 이리와요. 소개해 줄게요. 형 받아요. 받아요. 선물이에요. 아주 자연스러웠어. 안녕하세요. 저 베트남이에요. 어머, 나 뒷모습만 이쁜 여자예요. 나 여기 학생 아니죠? 혹시 제 떨어진 아가씨 학생이에요? 성인이죠? 성인이래요. 야, 이런 게이드 1년 동안 비판탄 보람이 생겼어. 야 이래서 요즘에 남자 혼자 놀이동산 말 오 이용 보소 다리 기술 보소. 어머 오빠 이 왼쪽 다리 뭐 하시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당신의 안전벨트입니다. 내 다리만 믿어요. 오빠 목걸이가 눈이 부셔요. 이 목걸이 18K입니다. 야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. 어 저 신발 누구 거예요? 신발 방금 떨어진 이 아가씨 건가? 어 저거 주인이 찾아오던 일행분이 찾아오던 신발 갖고 오세요. 밑으로 떨어질까봐. 어 아 그 여기 남는 두 분이 일행이구나. 여기는 커플이에요? 커플? 여기 둘이 만나요. 여기 둘이 잘 해주게 알겠죠? 잘 어울리는데. 어 원래 저기 이 오빠 저기 우리 선글라스 누나 소개해줄라 그랬어.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또 마지막 라스트 정리하러 가죠. 자 해가 넘어가도 날씨 후덥지근한데 다들아 수고들 많았구요. 아 우리 중학교 2학년 야 너 불 꺼도 잘 보인다 좋다. 어 진짜 형광이라 좋다. 아우 이렇게 언니가 애기 같아. 아니 저기 여자를 챙겨야지 그 신발만 챙기고 있네 이 사람이. 미안해 미숙아 이 신발 비싸 보여서 그만. 아 우리 옆에 애기들도 고생했자. 우리 파란색 형광색. 아 나 이 언니가 더 우리 애기 같지? 야야 그 신발 갖고 올. 야 뭐 갔다가 신발로 뚝 치고 와. 아니 데려와야지. 미숙아 네 신발 나한테 있다. 어이 어디 가요 이 사람이. 어이 뭐야 이 삼각관계야 뭐야. 왜 거길 쫓아가요. 안녕하세요 이 자리 내 자리입니다. 야 저 거기 가만히 앉아있는 아가씨를 아니 왜 바닥에 밀어버리고. 이 성격 이상하네. 자 다들아 수고들 많았구요. 아 너 언니 깔아뭉개지 마. 언니는 스몰이고 너는 프리 사이즈야. 안돼. 자 역시 우리 여학생들 아가씨들인가 여학생들인가 얼굴 봐서 알 수가 없네 그냥. 나 저 깜장색도 아랫배 은근히 공갈빠니까. 어 애교 봐. 어 귀여워. 저 배꼽 봐. 배꼽이 찡긋 나한테 윙크해. 어 아랫배 귀여워. 아니 왜 보름달이 뜨냐 거기.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합니다. 다들 수고들 했고요. 내려가 올라오신 저 반대쪽이에요.